자, 전염병이라는 말은요, 전은 전한다는 거고, 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든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염색이라는 말 쓰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병원체가 내 몸에 들어오면 이것이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전파를 해서 그 사람도 병에 걸리게 하는, 그 병이 이렇게 전파가 된다는 거죠. 만성질환, 아까 얘기했던 뭐 고혈압, 당뇨, 뭐 뇌졸중 이런 것은 다른 사람한테 전파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전염병은 뭔가 이렇게 나를 병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원인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그것을 이제 미생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전염병을 영어로는 infectious disease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이제 plague라는 말도 있어요. 아주 그 심한 그러한 우리가 이제 역병이라고 그러죠. 그러한 그 plague라는 말도 있고 또 다른 말로 이제 또 transmissible disease 이런 말도 쓰고 contagious disease, communicable disease 이런 말 씁니다. 이게 이제 전부 전염병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그 컨테이전이라는 영화 아시죠? 네. 지금 그 중국에서 발생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굉장히 흡사하다고 그래서 최근에 다시 뭐 보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는데 그 컨테이전이 바로 감염이란 뜻입니다. 컨테이저스 디지즈 같은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전통적으로요, 뭐 다른 말들도 많이 썼는데 이 전염병과 이제 거의 흡사하게 이렇게 쓰는 말이 감염병이라는 말이 있고요. 또 이제 옛날에는 역병이라고 썼습니다. 역병. 그래서 이제 역자면은 우리가 보듯이 이제 역자는 이게 병을 뜻하는 음자에다가 안에 이제 이게 투자인데 이게 재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이 발생하면 이것은 재난 상황이다. 역자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또 역질이라는 말도 있는데 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안에 이렇게 화살이 들어 있습니다. 화살 이렇게 탁 쏘면은 굉장히 빨리 날아가죠. 이건 굉장히 빠르다는 뜻이에요. 전염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어난다. 역질.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신종 전염병을 우리가 표현할 때 저는 이런 말이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역병이라든지 역질이라든지. 자, 참고로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전염병의 발생 유형이 있는데요. 전염병이라고 이제 다 똑같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이제 보통 유행병이라고 합니다. 유행병. 유행병. 이제 영어로 에피데믹이라고 하는데요. 아웃브레이크라는 말도 씁니다. 그죠? 아웃브레이크. 갑자기 뭔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발생한 거. 우리가 유행이라는 말을 쓰죠. 그죠? 이번 여름에는 어떤 패션이 유행한다. 그 바로 유행입니다. 근데 이제 전염병에서는 이거를 폭발적으로 발생한다. 그래서 이제 유행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렇게 별로 발생률이 높지 않다가 어느 시점에 폭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유행병이라고 그러고 그걸 이제 아웃브레이크라고도 한다. 그래서 에피데믹 할 때 에피라고 하는 말은 위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데믹은 이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구 집단 속에서 이렇게 폭발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인구 집단 속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발병률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풍토병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이제 엔데믹이라고 그러는데 엔이라고 하는 것은 인의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속에 어느 정도 있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많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팬데믹이 있죠. 팬이라고 하는 것은 all, 모든 것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한테 발생하는. 그래서 이것은 어느 한 지역에만 국한되어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폭발적인 유행의 양상을 띠긴 하지만 이것이 전 세계적인 그러한 그 발병 패턴을 보일 때 팬데믹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것은 정말로 무서운 그러한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이러한 그 커브가 있죠. 이것은 지금 1918년도에 발생했던 그 스페인 독감, 그죠? 1차 세계대전 중에 발생했던 거 아닙니까? 이때 발생됐던 발생의 그러한 그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8월 말부터 이렇게 급속하게 환자 수가 증가해서 그 다음에 이제 11월 달까지 이렇게 발생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그림은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유행병의 특징인데요. 유행병은 폭발적으로 발생했다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게 왜 사라질까요? 이걸 알면은요 오늘날 지금 우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것도 이렇게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변이가 되나요? 아니죠. 변이가 되면 병을 더 크게 이렇게 일으키겠죠. 그럴 가능성이 더 높죠. 주기가 있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알고 뭐 이렇게 자동으로 사라져주는 게 아니죠. 백신이 바로 나와서 그런 겁니까? 백신은 언제 나올지 모르죠. 요거 지금 몇 달 안 됩니다. 이겨내는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요? 아, 바로 그겁니다. 이야! 대박.
이게 너도 나도 모르게 막 감염이 되면은요, 분명히 이제 이걸 이겨내는 사람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면역이라고 해요. 면역이 생기는 인구가 그 인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날수록 이 바이러스는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항체.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게 코로나 19 사태도 이것이 이제 계속 가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이런 커브를 그리기 때문에. 다만 지금 이 커브에서 우리가 어느 상황에 와 있냐. 이제 이것이 문제이겠죠. 자, 유행병의 특징이라는 걸 제가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팬데믹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무서웠던 팬데믹은 이제 뭐니 뭐니 해도 천연두였고요. 그 다음에 결핵, 흑사병, 에이즈도 팬데믹이었습니다. 에이즈도. 에이즈,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 뭔지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예방해야 되는지 모르고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노출이 되었습니다. 초기에서는. 그래서 이제 팬데믹에 들어가고요. 또 이제 유명한 것이 스페인 독감. 그죠? 그 다음에 2009년도에 신종플루도 전 세계적으로 발병했던 거고요. 자, 이 그림이 바로 스페인 독감이 1차 세계대전 이렇게 퍼졌을 때 1918년 스페인 독감 당시에 지금 그 많은 미군이 지금 감염이 되어가지고 야전 병원에서 지금 집단 이렇게 진료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사실 1차 대전은요, 누가 이기고 지고 해서 종결된 것이 아니고 이 스페인 독감 때문에 이렇게 종결된 겁니다. 교수님. 자, 그래서, 예. 네. 그 이제 인체에 유익한 그 미생물도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은 그 이제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 그건 뭐, 뭐 좀 이따 설명드릴 수도 있는데, 예, 따로 이제 뭐, 병원성을 처음부터 이렇게 일으키려고 했던 그런 미생물이 사실 있는 게 아니고, 미생물의 어떤 그 대사 과정 속에서 그 결과가 이제 유해하게 사람한테 작용하면 병원성이 되는 거고요. 그것이 이제 유리한 쪽으로 나오면 또 유익한 그런 균이 되죠. 뭐 유익한 균의 대표적인 균은 유산균 같은 걸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제 우리가 뭐 좋은 물질들을 이렇게 생산해서 장운동을 이렇게 좋게 한다 그러고 유익한 것들을 이렇게 많이 생산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병원성 미생물은 사람에게 아주 그 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그걸 항원이라고 해요. 그런 항원들을 이렇게 많이 생산합니다. 그래서 병원체마다 병을 일으키는 그 고유한 그 특징들이 이렇게 있죠. 하여튼 또 나오면 그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병원성 미생물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세균이죠. 세균. 그리고 이제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생충. 요 세 가지는 이제 일반인들이 거의 많이 들어봤죠. 곰팡이까지. 곰팡이. 그리고 이제 기타 해서 뭐 이제 아주 어려운 것들이 이렇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주로 말씀드릴 거는 세균하고 바이러스 쪽입니다. 사실 아주 전염병하면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뭐 가장 큰 문제가 이렇게 되어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교수님. 예. 질문 있습니다. 네. 세균과 바이러스의 어떤 구체적인 그런 차이점이 또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바이러스가 전 뭐 팬데믹 사태로 간다 만다 하는데. 과연 이런 세균도 팬데믹이라든지 전체적인 그런 확산이, 감염 확산이 가능한 겁니까? 먼저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세균과 바이러스 차이는 이제 설명이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다음 그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하면 이제 저절로 답이 될 것 같고요. 세균성 전염병도 팬데믹이 될 수 있냐? 옛날에는 팬데믹이었습니다. 옛날에는. 근데 이제 항생제가 나오면서 세균을 이렇게 죽일 수 있는 약이 아닙니까? 항생제라는 게. 그러니까 항생제가 나오면서 세균성 전염병을 이제 제압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뭐 집단적으로 발병할 가능성이야 뭐 열려 있는 거지만 이것이 팬데믹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 혹시라도 이제 그런 일이 있게 된다 그러면 지금 어떠한 항생제에도 듣지 않는 그 박테리아, 이걸 이제 슈퍼박테리아라고 해요. 이런 슈퍼박테리아가 창궐을 한다. 그럼 이제 이야기는 달라지겠죠.